공포의 외인구단. 굉장히 유명한 이연세 만화죠. 이렇게 쭉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초입에 보면은 난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래 가사에도 있죠. 아, 옛날 그 추억 돋는 그런 그림들이 정말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자. 만개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얼마 전에 큰 산불이 일어났었죠. 울진입니다. 산불 피해가 오면서 보니까 드문드문 아직도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 좋은데 이곳이 울진이 이제 산불 피해 이후에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22년, 2023년 울진 방문의 해로 지정됐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저희는 겸사겸사 그래서 서울에서 정말 먼 울진까지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 울진 종합운동장을 출 도착으로 해서요. 울진을 정말 가볍게 아주 조금만 맛볼 예정인데요. 울진은 저희가 동해안 자전거길 따라서 종주하면서도 지나왔던 곳이지만 안쪽으로는 저희가 못 봤던 곳들도 있어서 조금 둘러보면서 가볼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울진 한번 떠나보실까요? 고고고! Sometimes I feel invincible. I feel like I got the bad stuff. I feel like I'm in control. 파란 하늘에 구름이 피어오르니 나무 그림자를 벗삼아 페달을 밟아 나가보는데요. 어느새 제법 선선해진 바람이 뜨거운 햇살에 스며들어 온몸을 에워싸면 초록빛이 내려앉은 첫 번째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이곳은 벌레.
자, 여기가 격암 남사고 유적지인데요. 저희가 출발했던 곳에서 얼마 멀지 않아 바로 도착하는 굉장히 근접해 있는 곳이죠. 격암 남사고 선생은 조선 중기 학자이십니다. 동양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느낌이 딱 오시죠?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가셨습니다. 어렸을 적에 책을 들고 울진 불영사를 찾아가서 한 도승을 만나게 되면서 도통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역학과 풍수, 천문 등에 매우 능하셨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분이 1575년 동서분당이라던가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 이런 것들도 다 예언을 하셨다고 해요. 뭔가 신기하죠? 우와, 에어컨. 임진왜란을 예언했다고 했는데 남사고가 하늘을 보다가 길게 탄식을 하며 이렇게 얘기했대. 오늘 밤 일본이란 섬에서 웅골이 탄생하였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 조선에 큰 화를 입히게 될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날 태어났을 때. 이거 너무 이렇게 짜맞춘 듯. 여기 천문 별자리. 이분이 대단한 천문학자셨다고 했는데 별자리가 전부 다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 높아지는 하늘은 멀어져만 가고 그 하늘을 쫓아 구름의 그림자를 밟아 열심히 따라 나서봅니다. 초록 물결 사이 붉게 물든 배롱나무 꽃들이 반겨주니 즐거움은 배가 되고 색색의 물결을 지나면 어느새 만화 속 세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 바닷가 라인 쪽으로는 바다에서 약간 시원한 바람이 좀 불어오는 것 같아요. 여름에도. 그래서 햇살은 조금 뜨거워도 바람이 선선한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약간 섞여서 부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공포의 외인구단. 굉장히 유명한 이연세 만화죠. 이렇게 쭉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초입에 보면은 난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래 가사에도 있죠. 80년대를 강타했던 그 명대사가 실려있던 그 공포의 외인구단 벽화길을 따라 일명 러브로드라는 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현세의 만화하면 드라마로도 제작됐던 폴리스가 있었죠. 그 드라마도 재밌게 봤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현세의 만화 중에서는 아마겟돈 명작이죠. 그 작품 정말 좋아했는데 여기는 요쪽 라인은 공포의 외인구다. 아 옛날 그 추억 돋는 그런 그림들이 정말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자. 타임슬립이라도 한 듯 만화 속 세상을 탐험하고 나면 야트막한 매화제가 반겨주는데요. 소나무 군락들이 멋지게 손을 흔들어주고 동해 바다의 바람이 언덕을 타고 넘어와 코끝을 간지럽히는데요. 매화제를 넘으면 바로 드넓은 동해 바다가 가슴을 열고 기다립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 어디쯤을 향해 페달을 밟아가면 파란 물빛은 온몸을 물들입니다. 여기 울진 은어다리 인증센터. 원래 저희가 종주를 시작할 때는 그 동해안 종주 라인에 경북 구간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종주를 하다 보니 경북 구간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 울진 은어다리 인증센터 여기에 왔을 때 그때는 종주수첩이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북 구간 페이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은어다리 인증센터에 경북 구간 추가 그 페이지를 이만큼씩 쌓아두셨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서 그거 얻어가지고 이렇게 도장 찍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울진 은어다리는 딱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 은어 모양을 형상화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청정 울진을 상징하는 은어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산란철 회귀하는
은어떼들을 구경할 수 있는 달이라는 의미로 이름 지어짐이라고 쓰여져 있죠. 은어의 산란철인 가을철이 되면 이쪽에서 산란하러 오는 은어떼를 이 다리에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제가 국토종주를 비롯해서 여기저기 투어를 다니면서도 가장 인상적인 뉘리에 가장 이렇게 남아있는 다리라서 여긴 진짜 한번 다시 와봐야지 했는데 오늘 드디어 다시 왔습니다. 연호공원입니다. 바로 뒤쪽에 연호정이라는 정자도 보이는데요. 연꽃이 지는 걸 보니까 아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쉽기도 한데요. 아, 벌써 가을이네요. 오, 머리 조심. 햇살에 반짝반짝이는 왕피천이 앞에 흐르고 있는 이곳은 바로 석류굴입니다. 석류굴은 약 2억 5천만 년 전에 생성된 석회암 동굴인데요. 들어가는 입구가 매우 특이하죠? 사진 스팟으로도 유명하기도 한데요. 이곳은 성불이 머물렀다라고 해서 석류굴이라고 명명됐다고 합니다. 석류굴 안에 들어가면 기묘한 석회 암들이 마치 금강산을 보는 듯, 매미. 석류굴은, 안에 들어가 보면 종유석이라던가 여러 그 석회 암석들이 금강산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지하 금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운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자전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고 바로 건너가 저희가 출발했던 곳이라서 자전거는 차에다가 넣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석류굴 안은 따로 구경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일단 꼬꼬꼬 이제 도착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빨리 하고 석류굴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울진 투어는 왕피천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왕피천 따라서 이렇게 쭉 매화재 넘어가는 그 길까지는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동해안 자전거길은 뭐 다들 잘 아시니까 동해 바다를 옆에 옆구리에 끼고 데이트하는 느낌으로 달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만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서 산업도로 그쪽 이제 공도 타는 구간이 살짝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라이딩 코스로는 매우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은 다 갔나 봐요. 햇살이 조금 뜨겁긴 했지만 예전처럼 막 폭염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빨리 갑시다. 석류굴이 기다립니다. 일단 써보겠어.
뭐 하늘하니까 제가 찍을 수 없는데. 아니야, 이거 글자 나오고 이제 눈 나오고. 엄청 낮은데? 괜찮겠어? 어이씨, 난 몇 번 부딪혔어. 무슨? 나올 땐 기어서 나와야 되는 거 같은데? 나올 땐 기어서 나와야 되나 봐. 야, 여기 완전 험난한 코스 아니야? 와. 내물 넣어야 되는데. 너 올라올 수 있겠어? 손, 손, 손. 미끄러워, 조심.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우와! 머리 조심. 난코스. 다른 길들에 비해 약간 탐험하는 느낌이.